안녕하세요. 오늘은 반전 심리학에 대해 알아보고 연애에서 이를 활용하여 남성을 매료시키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반전 심리학은 상대방이 원하는 행동과 반대되는 말이나 행동을 하여 상대방이 원하는 바를 하게끔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연애에는 조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방법들은 과학적 근거보다는 일반적인 심리 현상을 이용합니다. 또한 모든 남성에게 효과가 있지는 않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그럼 어떤 방법인지 알아볼까요? 주변 남자들 칭찬하기. 그를 극찬하지 않고 주변 남자친구나 동료를 칭찬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 당신의 친절함을 보여주고 남성의 호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 그는 경쟁심을 느껴 더 당신에게 매력을 발산하려고 노력할지도 모릅니다. 바쁜 일정 이야기하기, 새로운 프로젝트, 친구와의 여행, 취미 활동 등 당신을 바쁘게 하는 일들을 이야기해 보세요.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열정적인 삶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쁜 일정은 두 가지 이유로 효과적입니다. 첫째, 당신은 그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사는 독립적인 사람임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둘째, 그는 당신의 모습에 더 궁금해지고 함께 하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거리감 유지하기. 쉬운 상대가 되지 마세요. 사람들은 얻기 어려운 것을 더욱 원합니다. 그러나 거만하거나 무례하게 대하는 것은 금지입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 그는 당신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더 신비롭게 보여 매력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연락하지 않기. 연락이 중요하지만 항상 연락 가능한 상대가 되지 않는 것도 좋습니다. 그가 당신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당신의 개성과 목표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적당한 시간을 따로 보내는 것은 서로 성장하고 서로를 더 보고 싶어하며 함께 있는 시간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해줍니다. 반전 심리학은 때로는 효과적이지만 진정한 사랑과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건강한 연애를 위해서는 서로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가는 것이 중요합니다.